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락에서 NCS 의사소통능력의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길자연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와 함께 여러분은 NCS 모듈 학습에서 의사소통능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촬영하면서 저희 PD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 그리고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해서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여러분이 좀 막막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이거를 수업을 준비, 저도 NCS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기업으로 들어오면서 저도 수업 준비를 하게 되죠. 저도 전혀 몰랐던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하여도 준비해야 될게 조금은 있더라. 그래서 이론편에 해당하는 이 강의는 여러분이 조금은 재밌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걸 내가 들어야 되나라고 하면서 스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에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정답을 맞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요런 건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요런 이론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론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일반 목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문서를 읽거나, 그러니까 문서를 읽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 라고. 그러니까 문서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 문서에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상사가 나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옆에 어떤 거래처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 그리고 나서 내 의사도 표현하고 그리고 간단한 외국어 자료를 읽거나 의사 표현을 하는 것. 이 의사소통이랍니다. 누가요? 국가에서요.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원하는 거죠. 왜 이런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기업, 여러분이 원하는 공기업,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업에서 여러분이 활동을 하시려면 이런 활동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없더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실질적인 예로는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합법이라는 영역이 따로 나타나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정도는 하고 우리 기업에 들어가 볼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결국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학문적으로 의사소통 개념이 뭔지, 그 중요성이 뭔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종류가 어떤지, 그리고 이 저해 요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이 드세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의사소통이 뭐야? 라고 단순하게 물을 수도 있지만 의사소통 종류별로 어떤 식으로 구분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문서 종류에 따라 어떻게 읽을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야? 어떤 요인이 저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초 외국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거래처 간단하게 전화는 받을 수 있어야겠다. 그 정도 얘기한다고. 의사소통 능력인데, 어떻게 보면 국어와 관련된 능력인데, 기초 외국어?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저도 영어 못해요, 여러분. 외국어에서는 간단하게 전화를 받고 예약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모듈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기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공기업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요소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출장 갈 건데, 그 출장 갈, 그뭐 바이어랑 만날 장소를 예약해라. 뭐 호텔을 예약해라. 뭐 식당 메뉴가 어떤 메뉴판을 뽑아와서 그 메뉴판에서 뭐뭐를 시켜라 라던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그 전화 요소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한 거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메뉴판을 볼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언제 무슨 행뭐 비행기가 어디로 가서 어디를 경유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간단한 종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영어 하면서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의사소통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두 사람,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 전달과 상호 교류입니다. 상호 교류, 아이고, 아이고, 상호 교류. 메시지를 전달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저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듣죠. 그리고 아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이는 안타깝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호 교류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현장 강의를 엄청 좋아해요. 저는 현장 강의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이 컨택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건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어. 메시지를 전달했어. 그리고 이 친구가 잘 들었는지 피드백이 가능해야 돼요. 무조건 의사소통의 기본은 여러분 뭐라고요? 상호 교환이에요. 반드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의사소통의 기본은 내가 이 사람이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도 내가 잘 이해했는지를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거든요. 막 얘기를 하고 막 나름대로 농담도 해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이렇게 뚱한 분들이 있어요. 넌 얘기해라. 난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피드백 못 받잖아요. 그러면 상호교류가 안 일어나니 제가 계속 뭐예요? 이해하셨어요? 괜찮으세요? 넘어가도 될까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계속 표정이 없으면 우리는 상호교란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셨나 보다. 그럼 내가 이 얘기도 해야 될까? 저 얘기도 해야 될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수업에서도 의사소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는 더욱더 커지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피드백이 엄청 중요하다. 내가 표현할 때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되게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피드백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정보, 감정, 사상, 의견들을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일단 기본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면 직장생활에서는? 저도 한때는 직장 생활을 했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프리해 보이죠? 하지만 한때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한대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모든 일련의 과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뭔가 사장님이 아니면 회장님이 뭘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는 일련의 의사소통이 미친 듯이 일어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생산성 높이고 사기 올리고 정보 전달하고 설득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모두 다 의사소통이 근데 그게 안 되더란 말이죠. 기능, 어떤 기능이냐? 그래서 조직의 팀의 효율성, 효과성, 성취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구성원 간의 정보와 지시 전달 과정으로서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가는 집단 내의 기본적인 존재 기획을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결국 의사소통을 잘해야지 뭔가를 해낼 거다라는 얘기죠. 랩처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하지만 여러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너무 지겨울까 봐.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빠르게 읽을 때도 있을 거예요. 중요성. 그래서 직장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대한 지각의 차이점을 좁혀주며 선입견을 줄이거나 제거해 줄 수 있는 수단이에요. 의사소통 이건 뭐 사견이긴 합니다만 의사소통을 정말 잘 못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본인한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 그러면 쟤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말을 잘못 전달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평가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평가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의사소통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전체 조직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여러분이 공기업에 갔을 때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업무가 공공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전달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그 기업의 단체의 대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작성하는 문서, 그리고 여러분이 전화를 했을 때 말하는 모든 요소가 공공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어디서 그 사람이, 그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거기서 나온 문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기업이 이 모듈 학습을 좀 더 강조를 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좀? 뭔가 어깨에 딱 뭔가 올라가 있는 것 같고 부담감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합격하실 거니까. 그죠? 올바른 태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의사소통 내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호작용 계속 얘기하죠. 내가 말하고 잘 말하고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상호작용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메시지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게 일단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 수업을 엄청 잘할 수 있어요. 믿으시죠?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낮추는 거예요. 왜 낮출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이렇게 현장 강의할 때
그리고 뭔가 사람이 많을 때, 적을 때,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이 연령대가 좀 낮을 때, 높을 때에 따라서 말하는 말투나 혹은 농담의 종류가 달라져요. 당연하겠죠. 왜? 당연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공기업 고졸 채용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내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어. 혹은 대학 때 왜 뭐 레포트 같은 거 작성하시잖아요. 라고 했어. 그럼 1도 공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특히 직장 상사분들 중에서는, 이거 둘 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취업하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직장 상사가 안 되는 거 알았어. 그럼 우리는 지적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본인은, 나는 내가 상사가 됐든 어떤 위치에 됐든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테니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이라고요. 어떻게 이해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는 게 쉬울지 친숙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